일요일에 뭐 하세요? 라고 적혀있어요. 어. 아. 누가 하세요? 선배님은 일요일에 뭐 하세요? 촬영이에요, 저는. 강승현 선배님은 일요일에 뭐 하세요? 저는 교회 가요. 아. 제가 이제부터 인기가요 새 MC를 하게 돼서. 아! 아이유가 지금 인기가요 MC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럼. 근데 지금 저희가 여자 셋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남자분이 한 분 들어오시면 다 잘해주실 거예요. 난리 나겠다. 네, 그냥 계시는 것 자체로도 인기가요 되게 큰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기의 척도거든요. 그렇죠. 이 가요 프로그램 맞아. MC를 맡는다라는 게 그 당시 가장 핫하고 예. 어리고. 네. 근데 또 보면 인기가요만의 그 연기가 있어요. 연기자 연기가 아니라 인기가요만의 연기 있잖아요. 아, 밖에 비 온다. 근데 이 비는 슬퍼. 어떤 비인데? 사랑비.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도망가. 지금 차가 한번 차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비! 이분들한테 시간 되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보고 싶은 사람? 여기부터라. 모두 모여라. 빅뱅! 생방 1분 전이요. 생방 1분 전. 자, 준비하시고 생방 1분 전. 자, 들어오세요. 3, 2, 1, 액션! 종석씨, 이번 출연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유, 제가 설마 그것도 모를까봐 그러세요? 아, 가요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태어난 래커잖아요! 땡! 아니에요! 아, 맞다, 맞다. 가요계 핵폭풍 뉴클리어, 맞죠? 땡! 뉴클리어도 아니죠? 그럼, 아, 이번엔 진짜 알겠어요. 가요계의 만능 열쇠, 키, 맞죠? 아, 종석씨, 정말 실망이에요. 이번 출연자는 가요계 10년 만에 출연하는 쉐키로 군이라고요? 아, 가요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 굼 샤깔라까. 네, 그렇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샤깔라까. 아, 이거 잘하네. 김종석 씨, 막상 인기가요 그거 하려다 보니까 그냥 연기하는 거랑 또 다르게 어렵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뭐랄까 약간 주먹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주먹공포증? 주먹공포증. 네. 그래서 지금도 막 얼굴 빨개지고 이러잖아요. 네. 귀가 그래서, 빨개지고. 네, 저는 그래서 연기할 때는 괜찮은데 왜 회식 자리에서조차 이제 8명 이상이 모이면 막 자기들끼리 떠들잖아요. 주제가 여러 개로 갈려서. 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딱 집중이 되면 이렇게 달아올라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하면서 아이유 씨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희가 다 지켜볼게요. 예. 다. 왜 모두가. 8월 넷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드디어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인기가요의 영원한 요정 아이유. 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유입니다.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 아, 저도 정말 이 자리가 너무 그리웠는데요.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정말 요정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뾰로롱! 제가 오늘 이렇게 틴커벨로 변신한 만큼 오늘 인기가요에는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봤습니다. 그럼 피터팬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저 어때요? 아, 이렇게 훈훈한 피터팬이면은 너무 좋죠.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기가요와 함께 신나는 K-POP 모험을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신비로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고 해요. 종석 씨,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갑자기 소원은 왜요? 틴커벨이 피터팬 소원을 들어주듯이 저도 오늘 종석 씨 소원 한번 들어주려고요. 첫 번째는 네? 다음 작품 대박나기. 대박나기. 두 번째는 MC로도 대박나기. MC도. 응. 세 번째는 여자친구가. 아, 그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과 이어드리면 되는 거죠. 종석 씨의 이상형. 자, 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진이니까 잘 간직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 맞아요? 그런 아이유 양의 네. 소원은 뭔데요? 제 소원은요? 빨리 다음 무대 만나보는 거죠? 그런 소원이라면 제가 바로 들어드릴게요. 네. 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잖아요? 종석 씨는 올 여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전 인기가요 MC가 된 거죠. 아이유 씨는요? 전 아무래도 전국 투어 콘서트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팬분들이랑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콘서트엔 오빠도 초대해 줄 거지? 아, 그건 이제 종석 씨가 하는 걸 봐서 네,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지금 초대하고 싶은 보이그룹이 너무 많아요. 9월 첫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K-POP을 사서 하는 007 요원으로 변신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잘 어울리나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왜요. 아이유 씨한테 귀여운 매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네. 이렇게 섹시한 의상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아, 저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종석 씨는요. 제임스 본드보다 더 멋있어요. 이 훤칠한 캐, 이 스튜핏이 왜 종석 씨의 별명이 스튜핏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스튜핏. 아, 예? 네? 뭐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맡은 바 임무를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바, 오늘 인기가요는요. 007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아주 스펙타클한 무대들로 가득 채워봤는데요. 종석 씨,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 요즘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해진 것 같아요. 아... 푸석푸석하고 마음에 안 드네요. 맞아요. 환절기에는 이 피부 고민이 많죠. 아, 맞다. 가장 닮고 싶은 꿀피부 아이돌 1위에 우리 아이유 씨가 또 뽑혔어요. 아... 그럼 우리 아이유 씨가 네. 피부관리법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시죠. 아, 피부관리법이요? 뭐 잠도 많이 자야 되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팩도 해줘야 되고 피부과 가서 관리도 받아줘야 되고 정말 많은데요. 뭐니 뭐니 해도 아직은 뭐 그냥 어려서 그렇죠 뭐. 아이, 그런 거 말고 아이유만의 특별한 관리 비법 이런 거 없나요?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요. 한번 네. 같이 해보실래요? 그럴까요? 종석 씨, 눈 감아보세요. 아, 왜요? 저 진행해야 되는데. 아, 빨리 빨리 눈 감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눈 뜨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아직 친해지고 있는 단계지만 잘생긴 종석 씨 생일 축하합니다. 우! 아, 축하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또 종석 씨 생일이잖아요. 제가 인기가요 같이 하는 파트너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축하드려요. 아이유 씨한테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다니 정말 인기가요 하는 보람이 있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또 노래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엘비스 찌릿찌릿 엘비스 엘비스처럼 멋있는 종석 씨를 위한 AOA의 무대와 또 종석 씨 아직 솔로죠? 네. 종석 씨의 솔로 탈출을 바라는 시크라운의 굿바이 무대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거기다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이루 씨도 있죠? 네. 그리고요 그 전에 아름다운 그대에게 바치는 제이미 씨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9월 셋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네, K-POP 제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운 아이유 공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로얄 패밀리들이 준비되어 있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킹 오브 더 킹이죠? 지드래곤 씨와 K-POP 스타의 백설 공주 신데렐라 백아연 씨의 무대를 저희 인기가요에서만 오늘 독점 공개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대한민국 꽃미남 밴드의 제왕 FTR랜드와 실력파 걸그룹의 여왕 시크릿. 그리고 왕자 포스의 차세대 아이돌 B2B와 소녀시대 태연 씨 그리고 배우 이장우 씨의 감성 발라드 무대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요. 아니 뭐야. 오리지 캐러멜 아니세요? 어디다가 나타난 거예요? 네, 저희 오늘 컴백 무대 있는데 네. 안 챙겨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져왔죠. 그게 무슨 소리세요? 종석 씨가 지난주부터 오리지 캐러멜 언제 나오냐고 정말 오매불망 오리지 캐러멜만 기다렸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제가 오렌지 캐러멜 너무 좋아해요. 립스틱 이번 노래 너무 좋던데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따가 사인 CD 꼭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렌지 캐러멜을 만나니까 이렇게 아이돌 제국에 온 게 환영이래. 실감이 나네요. 기분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표정 관리 해주시고요, 종석 씨. 이제 본격적으로 K-POP 제국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추석 특집 SBS 인기가요. 네, 오늘 우리 바로 우리의 고유의 명절 추석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추석날 한복을 입고 아이유 씨를 만나니까 네. 느낌이 참 새롭네요. 네, 그럼요. 명절에는 역시 한복을 입어야 느낌이 제대로 나죠. 짜잔! 저 어떤가요? 아우, 아이유 낭자 참 곱소이다. 고맙소이다. 종석 씨, 오늘 송편 드셨어요? 아니요,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고 송편을 못 챙겨 먹었어요. 아이고, 이런 이런. 송편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짜잔! 아이유배 송편입니다. 와,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우리 종석 씨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 자, 하나 드셔보세요. 아, 역시 저 생각해주는 건 아이유씨밖에 그렇죠, 없네요. 그렇죠. 그럼 아이유배 송편 맛을 네. 한번 볼까요? 어때요, 어때요? 맛있죠? 좀 씻고요. 진짜 달콤하고 맛있는데요. 근데 이게 네네네. 모양도 진짜 예쁘고 맛도 너무 좋은 게 직접 네네. 만든 거 맞아요? 아, 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성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송편 하나씩 드시고 빨리 다음 무대 만나보고 싶으실 텐데요.
10월 첫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네,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종섭 씨, 이런 계절엔 뭘 하면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오빠랑 영화 한 편 어때요? 아, 너무 좋죠. 정말 영화 보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에 어울리는 명작 내용 분위기를 내봤잖아요. 네. 어때요? 저 오늘 레온 같나요? 아우, 정말 너무 근사하고요. 회춘한 레온 같아요. 멋집니다. 우리 아이유 씨도 진짜 너무 귀여운 마틸다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K-POP 시네마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당장 팝콘 준비하세요. 그럼 오늘의 상영작들을 소개해볼까요? 10월 둘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아이유 씨, 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설 속에 아이유 씨가 좋아할 만한 소설 속의 네. 주인공으로 변신해봤어요. 누굴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네. 생텍쥐베리가 남긴 불후의 명작 어린 왕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역시. 그렇다면 전 누굴까요? 진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장미꽃, 장미도. 아, 어린 왕자가 사랑한 장미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유 씨 오늘 너무 꽃처럼 아름다워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근데 정말 요즘은요, 그런 어린 왕자 같은 명작을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독서할 땐 그리고 음악이 빠질 수가 없겠죠? 네,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그야말로 가을 감성 충전 100%! 아이유 씨, 네. 어렸을 때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께서 벌 대신에 책을 읽게 하셨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네, 제가 완전 큰 잘못을 했을 때는 한꺼번에 10권까지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덕분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독서가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유 씨의 그 유창한 말솜씨는 그때 읽었던 책에서 나온 걸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책 좀 열심히 읽어야겠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에요, 종석 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 가을 독서 많이 하길 약속. 아, 내일부터 서점이 아주 남학생들로 북적북적하겠는데요. 그럼 이제 음악과 어울리는, 책과 어울리는 네. 음악들을 계속 들어볼까요? 네. 10월 셋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네, 오늘은 10월 21일 경찰의 날입니다. 네,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경찰분들을 위한 감사드리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만큼은요, 길거리에서 경찰분들을 만나면 웃는 얼굴로 따뜻한 인사 한마디라도 건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들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볼까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관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수능 D-4일. 와, 수능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그래서요, 오늘은 저희가 수험생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학창시절로 돌아가 봤습니다. 종국 씨, 수능 4일 전에 뭘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충분한 식사와 수면으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상하게 수능 때만 되면 날씨가 엄청 추워지잖아요.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 꼭 조심하세요. 하나 더, 우리가 귀여운 응원을 보내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수험생 여러분, 문제 잘 푸시고요. 콕 찍어서 대박 나세요. 파이팅! 11월 셋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네, 입동이 지나서 그런지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이번 주 서울에 첫눈 소식까지 들렸는데요. 종석 씨는 월동 준비 잘 되셨어요? 뭐 패딩, 목도리, 장갑 등등 방한 용품은 대충 준비가 다 됐는데 네. 딱 한 가지, 아,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옆구리가 굉장히 허전합니다. 아, 일단 자, 옆구리에 핫팩 하나 붙이시고요. 겨울에는 뭐니뭐니 해도 내복이죠. 몸의 체온도 높여주고 난방비도 절약되고 진정한 패셔니스타라면 겨울에 내복 챙기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저도 준비할게요. 자, 춥다고 방 안에만 웅크려있지 마시고 인기가요 보면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눈물이 주르르. 에이, 이제 그만 뚝. 그녀가 돌아왔거든요. 섹시 디바의 기안 손담비 씨, 어서 오세요. 네, 눈물이 주르륵은 돌아온 손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수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컴백이신데요. 소감이 네. 어떠세요? 일단 많이 떨리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눈물이 주르륵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우리 손담비 씨 하면 안재욱 씨, 차태현 씨 등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들의 이상형으로 꼽히시는데요. 그렇다면 손담비 씨의 이상형은 누구인가요? 종석 씨처럼 스타일 좋으신 분? 네. 정말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뭘 하든 멋진 손담비 씨 컴백 스페셜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12월 첫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아이유 씨, 네. 드디어 12월입니다. 아이고 네. 벌써 겨울이 왔어요. 맞아요. 겨울엔 이렇게 눈이 펑펑 내려야 제맛이죠. 한방눈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저희가 오늘은 눈사람으로 변신해봤습니다. 어때, 좀 눈사람 같나요? 아유,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방 녹아버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에 눈 네. 펑펑 오는 날 나랑 같이 눈사람 만들래요? 좋습니다. 우리 첫눈 오는 날 만나요. 아유, 그래요. 네, 눈사람도 만들고 신나게 눈싸움도 하는 걸로. 종석씨, 이제 달력이 딸랑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2012년의 마지막 한 달을 우리 아이유씨는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저는 올해 콘서트다, 뭐 일본 활동이다 많이 바빴기 때문에 연말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종석씨는요? 저는 드라마와 영화 촬영으로 바쁘게 보낼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우리 이번 달이 가기 전에 네. 만나가지고 인기가요 막년회 한번 합시다. 종석씨가 쏘는 건가요? 뭐 오빠니까 제가 사는 걸로. 아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곡 들으시면서 마지막 한 달 계획 잘 세워보세요.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가요의 꽃미남 MC 저희 파트너 종석 씨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기가요를 떠난다고 하네요. 거짓말이죠? 아쉬워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유 씨 보고 싶어서 어떡하죠? 아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그동안 종석 씨를 많이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세요. 네, 사실 인기가요 MC는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고도 어려운 도전이었는데요.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배우로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종석 씨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은 방송사는 아니지만 내일 또 TBS에서 네. 학교 네, 첫방을 네. 한다고 들었어요. 아, 네. 내일 저도 꼭 첫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아이유 씨 보러 인기가요 놀러 와도 되죠? 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소문의 주인공이 이종석 씨인데 이 SBS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들었어요. 인기가요 하실 때 네. 아이유 씨랑 대기실에서 말 한마디를 안 하셨다고 이 아이유 씨랑 불화설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젠 말할 수 있다? 네. 아니 그거는 진짜 네.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진짜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말할 가치를 못 느끼고 아니 진짜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 사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진행할 때 아, 본인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인기가요는 좀 어린 친구들이 타겟이라 분장 같은 거나 표현 같은 거 좀 1차원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뭐 고민돼요, 뭐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싫었었는데 아이유 씨는 이제 피터팬 하자, 분장 이번에. 아, 본인 아이디어를 내요? 네, 아이디어를 본인이 직접 내요. 이제 아이유 씨는 뭐 다른 음악 프로와 차별성을 좀 두자 이래서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뭐 분장을 좀 하자. 그래서 뭐 레옹 뭐 별걸 뭐 별의별 거 많이 했어요. 아, 마틸다. 제가 봤는데 네, 마틸다 뭐. 아니 근데 레옹 하면 이 친구가 분장을 많이 했잖아. 수염에이지 이거 써야지 모자 써야지 이 친구만 힘든 거야. 그때마다 조금 그래가지고 짜증이 좀 났었고. 그럼 그러네. 짜증이 나. 내가 볼 때는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눈사람이 있어요. 눈사람이네. 눈사람 했어요? 네, 눈사람도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진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없이 그냥 계속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종석 씨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다 봤어요, 정말. 아, 정말요? 이종석 야, 씨가 어떻게 또 그걸 다 봐요? 그것도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쉬니까요. 느끼는 게 뭐냐면 이종석 씨 진행이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영혼 없는 진행이라고 그래서 별명도 생겼어요. 소울리스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우, 아이유 씨 오늘 꽃처럼 너무 예쁜데요? 대부분 이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종석 씨는 이렇게 안 하고 아이유 씨 오늘 꽃처럼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그냥 휙 지나가세요. 네. 왜냐면 그게 민망하니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방방 뜨고 막 이런 게 조금 싫어가지고 그냥 덤덤하게 진행을 좀 했는데 그게 조금 성의 없어 보인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패션 모델을 했잖아요. 예. 그 러닝에서 이제 뭐 다 이렇게 멋지게 좀 그렇지, 이렇게 뭐 또 시니컬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하다가 일하다가 여기서 예 아이유 씨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나 삐졌어요 하면서 제목이 뭐 누구의 삐졌어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6개월 정도 하신 걸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처음에는 진짜 영혼 없는 진행인데라는 생각에서 왜 이렇게 어색하지라고 했는데 저 오히려 나중에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그냥 아예 확 대비가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 그냥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거 의도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자다가도
딱 그래서 어차피 때부터 왜지 마. 그런 거 있지. 아니, 그런 거 있어요. 있지. 뭐야 이게 뭐가 제일 뭐예요? 뭐 어떤 거 해야 돼요? 어떤 거 하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피터팬이 제일. 대사랑 동작이 어땠어요?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냥 그런 아니 뭐 대사나 동작은 항상 비슷비슷해요. 뭐 아니 뭐 고민이에요. 뭐 안 돼요. 뭐 이런 건데. 고민이에요. 이거 재밌는데 이거 고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아유 씨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제 국민 여동생이니까 다들 이렇게 너무 다들 좋아하는데 저는 조금 얄미웠었어요. 너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근데 또 직접 말하기는 또 뭐하고 계속 그쵸.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그만둘 때쯤 되니까 너무 또 아쉽더라고요. 미운 정이 들었는지 뭐 어땠는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아이유 씨랑 그때 이후로 그냥 안 보시는 거예요? 그 연락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죠. 이제 그때 왜 그랬냐 너 왜 자꾸 그런 걸 하냐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그랬더니 아 나는 좀 잘해보자 그런 거지 이제 뭐 서운했던 거 다 얘기했는데 네. 이제 아이유 씨도 너 오빠는 이제 남자가 치사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작가님한테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되게 이제 몇 없는 친구 중에 하나가 됐어요. 아 좋다. 그래요. 어우 야 진짜 야 오늘 녹화 잘 돼야 될 텐데 저 역시 고민이네요. 정말 하기 싫었나 보다. 네, 힘들었었어요 그때는.